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미미입니다. 11월 3일이 되고 시즌 22 새로운 무광카트 차콜 페이라가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이라가 원래 듀얼 부스터 카트인데요, 듀브가 안 터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듀얼 부스터 카트라고 홍보해놓고 듀브가 안 터진다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맥스 카트만 그런가 해서 제가 30일짜리도 받아놨는데 한번 타볼게요. 아무튼 이거는 게임만 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일단 무과금 유저분들은 꼭 받으시고요. 자, 차콜페이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는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커스텀을 한번 볼까요? 오, 페인트 되게 파스텔 톤이네요? 저는 이 보라색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예쁜데? 보라색으로 해야지. 레벨업은 10,10,15로 해줄게요. 자, 최고 속도를 한번 재볼게요. 275.0이고요. 오버클럭을 하면은 275.1입니다. 플라즈마 GT랑 비슷한 속도네요. 최근 나왔던 튜닝 카트 이 어빌리티 튠이 최고 속도가 오클하면은 274.4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275.1로 0.7km가 빠르죠. 물론 튜닝 카트는 게임을 하다 보면 튜닝이 가능하겠지만, 근데 지금 재보니까 진짜 리얼 듀브가 안 터지거든요. 뭐지 진짜? 듀브 터졌으면은 275.3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진짜 왜 듀브가 없을까요? 되게 당황스럽네. 그렇게 홍보해놓고 일부러 안 넣었을 리는 없고 버그겠죠? 여러분 제가 컬러풀 커뮤니티 가서 봤는데 그런 공지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인지를 못한 건가? 아 이거 좀 그러네요. 풀 장착을 하고 재본다면 276.9까지 올라가고 오크라면은 277도 찍겠네요. 그래도 두세 급 성능까지는 끌어올려 봤으니 한번 랭킹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모 장난감 가볼게요.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저 1등분이 못 잡겠는데요? 잘 달리시는데? 아, 맞아. 까비. 자, 루비 가볼게요. 오, 문법 왜 이렇게 야무지? 드립감 좋네요. 실수하신다. 아, 실수는 내가 할게. 나이스. 아, 1등이 점점 멀어지는데?
마지막 코너. 제발. 까비! 네, 열심히 달렸다. 자, 문을 가볼게요. 아! 3등반. 제발. 살려줘, 진짜. 아. 진짜 개 아프지? 3등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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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제발 선 푸지 마. 가볼게요. 와! 5반점. 아, 제발. 한 번만 1등 해보자, 진짜. 한 번만. 오, 뭐야. 오, 어, 제발. 나 진짜 이거 한 번만 1등 해주냐? 무강 카트로 1등하기 이제 너무 빡세요, 진짜. 그래도 몇 시즌 전까지는 무강 카트로도 좀 할만했거든요? 1등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는 진짜 힘들어요. 차가 너무 좋아졌어. 제발! 나이스! 했다! 됐다! 굿굿! 자, 여러분 이렇게 페이라 타고 달려봤는데요. 일단 드립감이랑 이런 거는 다 좋은데 튜브가 안 터지는 게 좀 킹받아요. 일단 튜브가 안 터진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채로 리뷰를 시작해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달까? 그렇습니다. 이거 기다렸던 무과금 유저분들은 진짜 실망이 엄청 클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차를 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운영하는 거에 되게 실망을 했달까? 저도 이런데 진짜 다른 유저분들은 어떤 마음일지 참 씁쓸합니다. 이거를 꼭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유바!